내가 너의 숨이 되어줄게. 내 곁에 손이가 살아나게. 항상 포근한 마음이 너의 심장 안에 피어나게. 이제 피어나의 본녹음 날인데 평소에는 이런 거를 찍을 수가 없잖아요. 크리스 형님이 먼저 제 브이로그를 봤다 그래가지고 이제 찍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번에 좀 작업기를 찍을 수 있게 된 그런 계기가 됐는데, 그래서 오늘 녹음하기 전에 일찍 와서 미리 디렉볼 거 좀 체크를 좀 하고 있어요. 이렇게 이제 가사지에다가 이제 좀 표시를 하면서 좀 체크를 좀 할 건데, 사실 뭐 본인이 좀 많이 걱정하시는지, 원래 이제 성악 베이스다 보니까 뮤지컬적인 느낌, 성악 벨칸토 말씀의 그런 느낌들을 많이 빼주셔도 된다, 가요처럼 해주셔도 된다, 많이 먼저 막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신경 쓰고 좀 체크를 하고 그 예정이고, 이제 저희 같이 하는 그는 프로듀서는 아마 지금 오고 있는 중인 것 같은 그런 얘기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 사실 사운드 프로듀서님 이름 다 아는데. 네, 저도 이름 알아요. 네, 오는 거 사실 저 처음이어가지고. 저도 이름만 알다가. 네. 처음 만난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. 처음 듣는 거. 그쵸. 네. 아니 저도 여기 오늘의 녹음 장소. 아 저는 안 됩니다. 이 브이로그가 와 이제 엄청나게 비싼 카메라를 이걸로 브이로그 촬영하면 이제 네. 근육이 생겨가지고. 아 네. 네 뭐 같은 캐논이네요 그래도. 아 맞습니다. 오늘 열심히 같이 녹음을. 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요거다 조금만 톤 좀만 더 잡아볼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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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상 원한 바람이 너의 숨결 같게. 줄게 들어보면 되게 톤 딱딱 좋거든요. 네네. 요 느낌 가볼게요. 피어나게 항상 원한 바람이 너의 숨결 같게. 저희가 걱정했던 거는 살짝 너무 무거울까봐 걱정했는데 전혀 지금 걱정이 안 돼요. 맞아요. 네. 좋습니다. 항상 원한 바람이 너의 숨결 같게. 내가 너의 숨이 되어줄게. 항상 포근한 아까 좋았던 거를 앞에를 통으로 붙이자. 어? 아까 좋았던 거를 앞에 통으로. 야 여기까지 붙이자. 이것까지.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. 잠시만요. 이거 한 번만 딱 한 번 더 할 수 있을까요? 지금 더 좋아요. 그럼 한 번만 더 할까요? 잠깐만요. 한 몇 개만 들어볼게요. 피어나게 항상 원한 바람이 너의 숨결 같게. 내가 너의 숨이 되어줄게. 내 곁에. 어? 지금 거 잠깐 편집 좀 해볼게요. 지금 거 살아나게 쓰자. 어. 한 번만 더 해보세요. 네. 지금 녹음 끝나고 고기를 얻어먹고 있어요. 마향이 사주셔가지고. 그 저는 그냥 제가 딱 들었을 때는 1절 벌스, 그 벌스랑 디브릿지 파트가 톤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. 근데 이제 2절부터는 그냥 아예 다른 사람이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. 뮤지컬 느낌도 많이 나고 2절부터는.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제 3자의 대중의 입장에서 딱 들었을 때는 곡이랑 좀 어울리는 거는 1절 벌스의 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. 처음부터 되게 편안하게 들렸고 2절을 딱 2절부터 등장을 했을 때는 뮤지컬 가수가 진짜 이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을 그냥 딱 받아가지고 이 가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들었을 때는 1절의 톤으로 듣는 게 곡이 좀 더 편안하게 들리지 않나? 라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작가님들의 생각과 가수가 또 뭐 자기의 색깔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어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. 그거를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고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전반적으로 지금 만들어진 게 나쁘지는 않은데 네.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선 부분은 벌스 쪽에는 좀 더 네. 두드러져도 좋을 것 같고 네네. 그리고 말씀하신 톤 부분은
최대한 맞춰가면서 네네네네 될 것 같아요. 좋아요. 네. 오늘은 저번처럼 차라리 후반부터 살짝 좀 해보고 네. 앞으로 돌아와서 좀 좋아요. 풀리면 그래서 생각했던 거는 3절 부분에 저희 계속 불러보면서 네. 뭐 풀고 좋아요. 그걸 가지고 앞으로 돌아가는 네네 저희도 얘기했던 거는 사실은 벌스들 벌스 쪽들의 조금 아쉬운 거라 그 다음에 마지막 사비에 좀 더 나왔으면 좋겠는 거 그 정도? 네. 그럼 뭐 풀어볼까요? 네. 그런 마음이 너의 심장 안에 피어나게 내어줄게 내 품에 손이가 피어나게 마음 가득 아낌없이 목은 좀 어때요? 좀 더 풀어볼까요? 네 다시 한번 갈게요 좋아지고 있어요. 그리고 약간 표현하는 거를 좀 이렇게 지그시 들어가는 감정을 좀 더 섞어볼까요? 이게 뭔가 서서히 다가가는 가사잖아요. 그러니까 뭔가 너무 공격적이지 않아도 되니까 호흡을 더 섞으면 그 느낌이 좀 날 것 같아요. 너의 심장 안에 피어나게 내가 너의 숨이 되어줄게 내 너의 심장 안에 피어나게 여유로워진 건 훨씬 좋고 그리고 사실 이 톤은 원래 저희가 만들어 놓은 톤이랑 크게 차이 나진 않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조금 더 만들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너의 봄이 되어줄게 내 품에 손이가 피어나게 마음 가득 아낌없이 한껏 아름답게 내가 너의 숨이 되어줄게 내 곁에 서니가 살아나게 다가가서 원래 자리인 듯 슬며시 네 곁을 채워줄게 다 지나가도 한결같이 또 다가오는 봄처럼 선생님 되게 많이 아껴주시는 게 느껴지네요. 아, 예. 네. 일부러 얘기하고 싶은데 안 하신 것 같았어. 아 지금. 네. 아, 디렉션 너무 잘하신다고 잘 할 말이 없다고. 아 진짜. 아. 다행이다. 저번에 확실히 좋은 재료가 많았었네요. 예. 사실 저번 꽤 괜찮긴 했어요.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전반적으로 다 괜찮거든요. 근데 지금 코멘트 몇 개 주셨던 것들이 조금 더 가요스러웠으면 좋겠다. 뭐 벌스나 이런 데는 되게 깔끔하고 좋은데 뒤로 갈수록 뭔가 뮤지컬 배우의 느낌이 난다라는 부분만 좀 빼면 되니까. 제가 봤을 때 그거를 억지로 다 뺄 수는 없을 것 같고 맞아요. 어느 정도 편함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약간 다운이 돼가지고 저희가 그 녹음 끝났을 때쯤에 떴던 그 포지션이거든요 그게 딱. 전 지금 딱 네. 좀만 더 풀면 금방 나올 것 같아요 네. 멀팅을 찍고 계신 시연 작가님 아 뽑아야 돼요 정말 최고의 작가님이세요 제 카메라에 나오다니 영광입니다 혼선만 해도 역시 전통이 살아있는 스튜디오라고 여기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스트링 녹음을 지켜보시는 맞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나중에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얘기할 게 많겠어요 그니까 네. 그래야 돼요 같이 스트링 부분도 왔다고 하고 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똑같은 게 아까 고쳐서 28, 27
이런 것도 찍으러 오게 되어버렸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감동적이었어요. 진짜 말씀 진짜 너무 잘하세요. 아, 저와 감성이 굉장히 다르죠? 저는 개그로 갔는데 아싸리 진짜 귀에 끼지 않으면 감동적인 거를 해야 되는데 형제 커피 주시고 그대리다 돌아선 나처럼 수 없던 너의 맘을 내게 음악방송에 나오고 있어요. 지금 빨래 돌리고 있어요. 소리가 커져만 가는 확신 알 수 있어 너의 맘은 그저 불안한 줄이란 걸 다가가서 원래 자리인 듯 슬며시 이곁을 세워줄 때